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 징역 3년 선고, 그리고 유한 30일에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일부 개통하고 서해양형 고속도로 완전 개통, 그리고 7월 21일에 PD수첩 제작 중단, 23일에 김군자 할머니 떠나셨고, 그리고 8월 2일에 택시 운전사 개봉하고, 8월 15일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리고 사춘대 달걀. 사춘대 달걀이 이때 있어. 그리고 9월 2일에 우이신 서석 개통, 9월 5일에 마광수 씨 사망, 9월 7일에 김기덕 감독 사망. 씨 총파업, 9월 27일 제2경인 고속도로 현장. 그리고 10월 3일 그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사망, 그리고 이승엽 선수 은퇴. 그리고 10월 30일 김주혁 씨 사망, 그 11월 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창단 첫우승, 그리고 11월 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분 돌아가셨는데 신원은 안 밝혔고요. 그리고 11월 13일 MBC 사장 해임, 그리고 그 판문점 총격, 그리고 11월 7일 로이 할라데이 사망, 11월 15일 포항 지진, 그리고 11월 16일 베네수엘라 국가부도가 났어. 그리고 11월 30일 9호선 파업, 12월 2일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12월 6일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금지, 그리고 12월 7일 MBC 그 사장 내정, 12월 14일에 최순실 25년 연구형, 12월 15일 우병우 구속, 그리고 그 12월 21일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배틀그라운드 정식 출시, 그러니까 그전까지 테스트였던 거예요. 12월 22일 경강선 개통, 27일 미스 A의 해체, 12월 18일 10 아니 12월 16일 송신도 할머니 돌아가셨고, 12월 18일 샤이니 김종현 씨 사망, 자살이죠. 자, 이제 여기서 월별 사건을 이제 하나씩 고를 거예요. 월별 사건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1월 21일, 김기춘, 조윤선 구속. 그리고, 2월은 이거 하자. 김정남 죽은 거. 그리고, 3월은, 당연히 3월 10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파면. 4월은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그리고 6월 그 23일, 아니, 나, 최순실은 아직 그 25년은 그 구형 때린 거, 그거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건 빼자. 10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거를 해야지, 그, 교통부문 이것도 포함을 해야죠. 자, 그리고, 7월 21일 PD수첩 제작 중단 선언. 그리고 8월은 당연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지. 그리고 9월은 MBC 총파업. 그리고 10월은
이승엽 선수 은퇴한 거. 11월은 뭐 포항 지진도 있긴 한데, 아, 포항 지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으니까요. 그리고 9호선 파업할까? 11월은 두 개 뽑을게요. 그러면 11월 30일 서울 9호선 파업. 그리고 그 김주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충격은 갈 수가 있지만 뭔가 우리가 다뤄볼 만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2월 27일 아니 12월 18일 샤이니 김종현 씨 자살한 거. 이렇게 총 13개의 사건을 뽑아봤어요. 원래 12개 뽑으려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총 13개를 뽑아 그 총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원래는 12개 사건 뽑으려고 했지만 그 예상보다 많아져가지고 그 그리고 11월이 어쩔 수 없이 그 9호선 파업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좀 둘 다 뭔가 예선에서 뺄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2강이 아니고 13강으로 했어요. 13강으로 했지만 자 그러면 이 13강 중에서 이제 베스트 순위를 좀 정해볼까요? 자 베스트는 여기서 베스트는 일단은 13위부터 할게요. 자 13위 13위는 여기서 제일 뭔가 임팩트 약한 거 롯데월드타워 이게 13위고요. 12위는 6월 30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게 12위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11위. 11위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8월 15일. 아. 12위는 PD수첩? 이거를 12위에 선정하고요. 9위 그 자 9위는 뭐냐 11월 30일 9호선 파업. 그리고 8위 자 8위는요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부터 이걸로 갈게요. 정리한 거 알려줄게요 이따가. 그리고 7위 이승엽 은퇴 나름 꽤 큰 비중이야. 이게 7위면 6위 잠깐만 하나 둘 셋 6위가 포항지진
그리고 5위는 김정남 피살. 아무래도 이거 외교 문제라서. 그리고 4위 샤이니 김종현 씨. 3위. 3위는 이제 김기춘 부속이죠. 그리고 2위. 2위는 대통령 취임. 그리고 1위는 당연히 박근혜 씨 파면이 1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최종 13위부터 제가 왜그 순위에 선정했는지를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월별로 베스트 사건을 뽑은 건데, 그래도 4월 그 13위 4월 3일 롯데월드 타워 개장은 물론 서울에서는 그 이제 서울에서는 뭔가 랜드마크가 하나 또 생긴 거죠. 서울 송파구에 랜드마크가 생긴 건데 뭐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고, 그래서 나름의 뭐 그런 또그건 이제 건축계에서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2017년 연간 그 사건 사고 베스트 13위에 선정을 했어요. 13위 선정을 했고, 자, 그리고 6월 3 12위 6월 30일에 개통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자, 요 노선은요, 기존까지 그 강원도로가 그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동서 노선이 영동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일단은 그 원주까지의 우회길인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으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예 우회할 수 있는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 그 동서 교류에 좀한 축을 걷다는 점에서 12위에 선정을 했고요. 11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뭐 IT 게임계에서의 큰 소식이죠. 그래서 11위 선정. 10위 PD수첩 제작 중단. 뭔가 씨앗을 남겼던 사건이죠. 그래서 10위에 선정했고, 9위 9호선 파업. 네, 뭐 9호선이라고 9위에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 사건도 나름 그 이제 우리나라 그 노동 지금 노동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게 9위에 선정된 이유는요, 아직 좀 뭔가 MBC처럼 깔끔하게 해결을 못본 사건이잖아요. MBC처럼 해결을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9위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8위가 MBC 총파업이에요. 바로 그 윗순이죠. 그 MBC 총파업. 그 뭐냐. 근데 8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깔끔하게 해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에 8위에 선정했어요, MBC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닉네임이 약간 좀 그래가지고 제가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닉네임은. 그리고 7위는 이승엽 선수의 은퇴를. 아니 뭔 여기 와서 뭔 성들이 박고 난리야. 크면 뭐 얼마나 큰게 중요하다 그래. 그 뭐냐, 제 기능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7위는 이승엽 선수의 은퇴죠. 아무래도 이한 시대의 스포츠 역사를 좀그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그 이승엽 선수죠. 일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요, 한동안 600 홈런 안 나와요. 이승엽 선수처럼 그렇게 꾸준히 쳐낸 선수가 없어, 지금. 심지어 이승엽 선수는 은퇴전에서도 두개 썼잖아. 두개 추가하고 은퇴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래가지고,
뭐냐, KBO 리그 그 단일 기록만 보면 영원히, 어쩌면 영원히 안 깨질 수도 있는 기록이에요. 지금 이승엽 선수의 기록은 진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드래프트 되자마자 뭐 풀타임 첫 시즌부터 응? 뭐두 자릿수 홈런을 때리지 않는 한 깨기가 힘든 기록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40대까지 꾸준히 뛰어야 돼. 병역 혜택까지 받고. 그래야지 깰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2 사건은 제가 포항 지진을 선정을 했어요. 포항 지진은요, 이게 작년에 경주 지진도 그렇고 올해 포항 지진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점점 지진 위험도가 높아져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수능이 급하게 한주 연기되기까지 했죠. 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 지리적 그 사고지만 사회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6위에 선정을 했고요. 5위는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정남 씨의 피살 사건을 5위에 올렸어요. 그 남북 관계의 그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5위에 선정을 한 거고요. 4위는요, 4위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샤이니 김종현 씨의 그 자살 사고를 4위에 올렸어요. 4위에 올린 거는, 이게 사회가 이제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고 뭔가 평화를 찾아가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정작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그 시민, 사람 개개인의 그 내면을 챙기지 못하는 사회의 그 문제점 지적 차원에서 사위에 선정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위에 선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위부터 3위까지는요. 1위부터 3위까지는 그 뭐냐, 이제 거의 한 묶음으로 묶인 사건이에요. 1위부터 3위까지는 한 묶음으로 묶였어요. 원래 3위가, 그래서 1월에 있었던 김기춘 씨하고 조윤선 씨의 구속이 있었는데, 아까 우병우 구속이 그 월별 그 사건 선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묶어서 3위에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구속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3위로 선정을 했어요. 자, 그렇고, 그리고 2위는요, 이 1, 2, 3위 사건 묶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과판이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게 2위가 되고요. 1위는 이 사건의 원인이었던 박근혜 씨의 대통령 파면이 당연히 1위죠. 이렇게 해서 그 1위에 뽑혔고요. 뭐 2위의 순위권에 들지 못한 다른 여러 사건들도 중요한 사건들은 많아요. 특히 올해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올해만 또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이 제대로 된그 뭐냐, 문제 해결 보상 이런 거안 해줬는데, 그리고 뭐냐, 2015년에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죠. 그 2015년에 합의 내용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다시 손을 보겠다는 내용이죠.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예요.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기로 좀 옮겨놓고,
좀몇 개는 좀 지워놓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네, 또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또 하나 해야 될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방제만 바꿀게요. 카테고리는 안 바꿀 거야. 오늘 아프리카 TV 카테고리별 대상 누가 받을까?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프릭샷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자, 윈도우 캡처가 생겼어요. 윈도우 캡처가 생겨서 이거 스티커 메모도 캡처할 수 있네. 아우, 할거 그랬다. 자, 크롬 윈도우즈를 아예 이렇게 딱그 캡처를 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영광의 주인공. BJ 대상 소개. 근데 이거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폭을 좀 맞출게요, 이걸로 이렇게. 폭을 좀 이렇게 맞추고요. 위너. 자, 부문별 올해의 BJ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특별상, 이건 뭐 슈퍼 울트라 꿀잼 가게였던 그 핫동에 뭐 투표를 해달라,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 신인상부터 갈게요. 자, 신인상 투표 저는 거의 뭐 관여를 안 했거든요. 저 신인상 투표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 자, 핫비님, 그르치님, 김나름님, 엔딩보스님, 초플링님, 이은혜님, 그 지연님, 지연님은 뭐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부분이지만, 서수진님, 타미님, 그리고 이재동 선수. 이재동 선수는 팝이죠. 신인상인데 팝이야. 신인상은 일단 유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야금님, 남양주영님, 박정석 선수. 박정석 선수는 배비는 신청 안 했더라고. 동시에 송출하려고. 그리고 아상의 에브님, 부엉이님, 혁규키님, 그 대지양이님, 예빈님, 박민정님, 피추님까지. 근데 솔직히 여기서요, 저는 지연님, 타미미님, 이재동 선수, 아야금님, 박정석 선수, 그리고 피추님까지, 이 6명 빼고는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는 BJ거든요. 일단 요 6명 정도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명이나 줄지 모르겠지만. 방송 시간이 1000시간 미만이거나 2016년 11월 이후 방송을 시작한 BJ 중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부문별 대상을 한번 가볼게요. 신인상을 계속 제가 언급했던 6명 이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부문별 대상 갈게요. 자, e스포츠. e스포츠는 진짜 일단은 롤에서 이호진 선수 올라오고, 그 꿀템님 올라오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영호 선수, 김태용 선수, 이재동 선수 3명이 올라왔는데, 김태용 선수는 오늘 시상식 현장에 올 수가 없어요. 군대 갔어. 김태용 선수는 군대 가서 시상식 현장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군복무 중이라서. 그러니까 후보는 올라가고 군대 갔어요. 그렇구요. 글쎄요.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롤이 좀 인기가 좀 죽었죠. 롤이 좀 인기가 좀 죽어서 저도 안한 지가 꽤 됐고.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롤 하면 좀 약간 욕먹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롤 하면 욕먹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예상하는 건데, 이영호 선수나 이재동 선수 둘중한 명이,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강하겠다. 이재동 선수는 신인상 가고, 이영호 선수는, 예, e스포츠 쪽에서 받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e스포츠 선수들이 올라가는 부문이거든요. 이 e스포츠 대상은. 이스포츠 그 선수들이 그 들어가는 쪽이에요. 실제 현역 선수들, 그 리그에 나가는 리그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여기에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게 모바일 게임. 레페도드님, 난닝구님, 강은호님, 원재님, 만만님. 근데 이분들은요, 레페도드님은 이름만 들어봤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레페도데님을 그냥, 예, 그냥 제 감으로 했고요. 자, 이제 온라인 게임. 오, 지금 다들 방송하고 계시네. 두치아프꾸님, 개서준님, 팡이유님, 로이조님, 세글자님. 로이조님하고 세글자님이 작년에 탑6에 들어갔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한 분을 뽑자면, 공동수상 이런 거 없겠지, 카테고리별로 선정을 하는 거면. 그러면 저는 로이즈님 한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인기 게임. 도대체 이 인기 게임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인기 게임의 기준 뭐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하지만 그 오버워치 BJ인 보겸님은 여기 종합게임으로 들어가 있죠. 오버워치 구단주죠. 그 보겸님은 맛종님, 홍구님, 하얀눈기님, 미키스나님, 이상우님. 미키스나님 이외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BJ들인데, 글쎄요, 무슨 인기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철권? 근데 철권이라고 하기엔 무릎님도 없는데. 다른 분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미키스나님한테 표를 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아, 무릎님이 이쪽에 들어왔구나, 종합게임에. 수탕님, 타유님, 무릎님, 보겸님, 대정령님이 있는데, 대정령님은 보통 여기 후보에는 올라가는데, 작년에 작년이었나? 그 사건 이후로 좀 뭔가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죠. 다이아 페스티벌도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보겸님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뭐꼭 그래서는 아닌데, 일단은 보겸님한테, 보겸님 한 표. 자, 멀티방송. 여기가 죽음의 조예요. 여기 멀티방송이 진짜 죽음의 조인 게, 창현님, 김봉준님, 창현님, 김봉준님, 철구님, 감서트님, 연보성 선수. 이 중에 세 명이 스타크래프트 출신이죠. 아니, 데이터가 압도적이지 않나요 하는데, 문제는 정지 횟수가 좀 많죠. 무려 작년 대상 수상했던 사람이 여기에 두 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김봉주님이 그랬어. 김봉주님이 자기 이거 그 대표 BJ 70인에 든 거는 감사하는데 왜 하필 멀티방송 그 부모님 그 경쟁자가 그 철구님하고 감스트님이 있냐고. 그리고 창현님도 원래는 먹방하고 그 길거리 공연 그 방송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멀티방송으로 범위가 확대가 됐죠. 근데 감서트님은요, 솔직히 스포츠 BJ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게임보다는 스포츠 비중이 좀더 높잖아요. 감서트님 뭐냐, 새벽마다 계속 그 축구 트시잖아. 해외 축구. 물론 저도 요즘은 축구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틀긴 하지만.
축구 시간대 되면요, 감스트림 시청자가 제일 많아요. 이건 인정해야 돼. 아, 지스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재밌어. 철군님 방송은 솔직히 연령대를 잘 모르겠는데, 감스트님 방송이 좀 평균 연령대가 좀 낮대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좀 많이 본대.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사실 요 멀티 후보 다섯 분들의 그거는요. 멀티 후보 다섯 분들은 솔직히 그막 그런 컨텐츠 한다고 하면요. 좀 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길래 하면서 약간 그런 어그로성으로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죠. 이 멀티 쪽만 보고 나머지는 뭐 노잼 인정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다만 요 멀티 방송 부문은 일단은 죽음의 조인 건 맞아요. 진짜 죽음의 조이기는 해요. 근데 철군님하고 감사드리면 일단 작년에 받았잖아. 근데 감스트님은 멀티 쪽에서 내년에 또 받을 가능성이 생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선전하면 그러면 감스트님이 좀 받을 수 있기는 해. 감스트님은 갔다 왔을걸요? 이영호 선수가 아직 안 갔고요. 김태경 선수는 군대 가가지고 이번에 시상식에 못 와요. 연보성 선수는 내년에 있대요. 근데 의무경찰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마 현역으로 간다고. 철군님이 아마 입대가 또 연기됐다고 하더라고. 철군님 입대 연기됐대요. 자, 그러고 하여간 멀티방송 죽음의 조고. 자, 여기 모바일 방송에 윽방님, 거루님, 킹기훈님, 그리고 또치마이콜님, 대육남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비는 대륙남님 한 분이죠. 근데 윽방님이 올해 임팩트가 너무 커. 거루님은 솔직히 시청자는 많긴 한데 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대륙남님하고 킹기훈님이 작년에 50인 들어갔었잖아요. 특히 킹기훈님은 작년에 일비 자격일 때그 50인에 들었던 유일한 분인데, 이제 선정 기준 맞춰주려고 시상식 할 때쯤에 이미 그 배비 심사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비가 됐죠. 원래 이거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배비거든요. 나는 배비가 아니라서 못 올라온 거예요. 배비가 아니야. 애청자가 인원이 안 돼서 배비 신청 못 하고 있어요. 자, 토크캠방. 여기 또 하나의 죽음의 조죠. 토크캠방도. 지혜님, 남순이, 케인님, 코코님, 세아님. 아, 남순이가 또 바뀌었다고? 모르는 일이죠. 이 중에서요. 지혜님이 작년에 신인상 자격이 아깝게 좀 모자라 아마 신인상이 아깝게 못 들어갔을 거예요. 지혜님이 내가 알기로. 지혜님이 신인상에 아깝게 못 들어갔었고, 왜냐면 9월에 시작해가지고, 방송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 시상식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남순이하고 케이님하고 세아님이 올해 파비가 됐죠. 이세 명이 올해 파비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 남순이도 솔직히 올해 봄에 사회적으로 그 사건에 좀 연루된 게 있잖아요. 이거는 팩트잖아. 남순이도 그런 그좀 사건에 좀그 사건이 좀 따라다니는 게 있고, K님이 파비가 됐을 때는 댓글에 막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왜막 맨날 탐방만 하고 그러는 분이 뭐 파비냐. 물론 나는 케이님 방송을 잘본 적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할게요. 그리고 세아님은
글쎄요. 이들 중에서 이들 다섯 분들 중에서 내가 알기로 세아님이 그나마 경력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다섯 명밖에 선정이 안 되니까 뭐 이설님 막 이런 분들이 여기 못 들어갔죠. 안타깝게. 그리고 자, 먹방 쿡방. 꽃돼지님, 범프리카님, 엠브로님, 슈기님, 이낙장님인데 다섯 명다 팝이네? 다섯 명다 팝이네? 아, 근데 엠브로님이 최근에 방송이 조금 약간 빈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먹방의 전설이요? 이분? 이분 다음 주에 나 보는데? 내가 보러 갈 건데? 뭐냐, 햄최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벤츠님한테는 짜최면. 짜장면 최대 몇 그릇? 그래서 짜장면 한 번에 열네 그릇 먹죠. 짜최면. 짜장면 한 번에 열네 그릇 먹었죠. 한 개. 방송에서 먹을 수 있는 한 개가 열네 그릇이죠. 근데, 솔직히 전체 먹는 양으로 보면 엠브로님이 훨씬 더 많이 드세요. 먹는 양에서는 이미 엠브로님이 초월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엠브로님이요.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빈도가 살짝 좀 줄었어요. 이제 건강 문제하고 사업 문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현님 같은 경우도 요즘 방송 빈도가 살짝 줄은 게, 창현님하고 유만님하고 이제 홍대에 쏜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두분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같이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방송이 약간 좀 줄었죠. 근데 그거래요. 그게 왜냐면 이제 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좀 뭔가 반듯한 직업이 있는 게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카페 사장이 될 거. 그리고 창현님 아마 이제 MCN 계약을 했나 봐요. 다이아 TV하고. 그래서 원래 유튜브 관리를 파비들은 그쪽에서 하는 원래 아프리카 TV에서 해주는데 이제 아프리카 TV하고 MCN 기능만 해지를 했대요. 유튜브 관리만 이제 아프리카 TV는 해지를 했대요. 파비는 그대로 하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 TV 쪽으로 아마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리 노래방 컨텐츠를 좀 늘리는 것 같아. 그래서 카페를 홍대에다 연 거잖아요. 아직 내가 카페를 가본 적은 없어요. 뭐 가면 방송 켜겠지. 나는 푸파데이트 창현님 봤던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근데 이 먹방 쪽에서 대상 쪽은 모르겠어요. 좀 여기서 제일 오래 했던 분은 범프리카님인데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은 엠브로님이고, 그리고 슈기님도 꽤 꾸준히 인기를 유지했던 분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인기가 상승한 분이 이낙장님이죠. 이낙장님은 역캠인데 푸파를 하죠. 자,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몸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먹방하는 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음악 댄스 대상이 있어요. 자, 첼리스트 이노아님 있고, 그리고 김가희님 있고, 그리고 이제 야외 댄스하는 곰돌님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 노래하는 주영스트님 있죠? 셀리아킴. 멜론의 셀리아킴 검색하면 주영스트님 나와요. 그리고 가야금 연주하는 아야금님.
그쵸. 김가희님은 저도 처음 봐요. 그 곰돌님은 댄스 하는 분이고, 그래서 인호아님은 첼로 연주하고, 그리고 그 주영님, 아 주영, 그 주영님은 데뷔 되기 전에 나하고 뭔가 같은 대회를 나갔던 적 있어요. 그런 관계는 있어요. 네. 시사학습이면 망부님 말고는 지태님밖에 안 떠올라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베비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지. 자, 시사학습. 공신님, 망치부인님, 김원님, 미지수님, 한나님이 있는데, 요 중에서, 그, 김원님하고 미지수님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분이죠. 김원님하고 미지수님 거의 그 신인 쪽이죠. 그 미지수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시사학습 이거 그 여기 그 수, 여기 그 리스트 오기 직전에 데뷔가 됐어요. 자격 맞추려고. 공신님은 모르겠어. 방송을 계속 하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망치부인님하고 한나님은 방송 오래 했죠. 거의 10년 이상 했죠, 두 분은. 그래서, 근데 시사 쪽은 망치부인님 한 분인데, 근데 솔직히 망치부인님은 작년에 탑6 올라갔잖아. 작년에 탑6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그 박근혜 씨 탄핵 가결돼가지고 그걸로 올라간 거잖아. 올해까지 연장해서 먹기엔 솔직히, 근데 전반기에 대선 끝나고, 그 다음에 시사 관심 쓴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어요, 하반기에. 사실 이게 그 시상식의 임팩트는요, 사실 후반기에요. 시상식의 임팩트는 후반기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받는다고 확실히 장담은 할수 없어요. 아니요, 다 100짜리 아니에요. 그 교육 컨텐츠 이런 거할 때는 사람들 좀 많이 와요. 아니 그리고 일단은 다른 분들은 다 밤에 하는데 망부님 혼자 낮에 하잖아. 시간대도 다르잖아요. 아니요, 김원님 더 많이 했던 적 때가 있어요. 지표 본적 있어. 거의 뱁이 되기 한직 전후로 그 1000명 넘게 했던 적 있어요. 아니 그분 에이 역캠은 좀 봐주자. 아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시사학습 쪽은요, 누가 받을 것 같은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쪽은요, 두 가지 이유로 좀 공정성에 문제가 될수 있는 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응원하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분이 있는 거고, 다섯 분 중에 있죠. 그쵸. 네, 누군지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김원님하고 미지수님은 저보다 방송 경력이 짧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3년 동안 방송하면서, 3년 동안 되게 열악하게 방송해 오면서 되게, 그래도 내가 이분들보다는 더 꾸준하게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요 5명 중에 한 공신님, 망치부인님, 한나님 3명을 빼고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쉽게 인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김원님도 솔직히 좀 인정할까 말까. 왜냐면 내 김원님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교육 PD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니 김원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컨텐츠 준비가 철저하다고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지수님 수학 방송 같아. 파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김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뱁이 되고 나서는 그 학원 강사 그만뒀대요. 그 직장 그만뒀대요. 뱁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제 교육 PD님 추천으로 배비가 된 거예요, 김원님은. 그리고 미지수님은 모르겠어. 이번에 시상식 후보 들어가려고 이거 배비된 거잖아. 그래서, 솔직히, 몰라. 미지수님 이거 시상식에 좀 후보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교육적으로 무슨 컨텐츠를 했었는지가 솔직히 그건 좀 내가 좀 봐야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섯 명 중에 그 가장 그 가방줄이 짧은 분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솔직히 교육 쪽은요, 애청자 1000명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게 팩트인데 좀 그런 점은 좀그 뭐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거 그건 좀 그런 거좀 감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그래서 누가 받을지 해서 시사학습에서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 예상하진 않겠어요. 다만 응원하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언급은 할게요. 응원하는 분은 있어요. 실제로 나는 그분한테는 메일 투표를 했어요. 그 복수 투표는 다중 투표 허용되는 거 알죠? 한 사람한테 하루 한 표와 할수 있고 하루에 70명 다 투표할 수 있고. 하여간 그한 분한테는 내가 꾸준히 투표를 했다는 거 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이강님, 속해님, 위도우님, 거폭님, 안준모님 이렇게 다섯 분 올라왔는데, 이강님은 축구 BJ고, 그리고 거폭님은 격투기인가? 거폭님은 격투기인가? 그리고 속해님은 기아 타이거즈, 위도우님은 두산 베어스하고 메이저리그, 그리고 안준모 캐스터가 LG 트윈스죠. 이쪽은요,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소켓님 쪽이 약간 좀 기울어졌어. 수상 그 가능성이. 윽박님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늘 시상식인데, 아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야외 방송 쪽에서. 그래서 스포츠 쪽은 아무래도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해님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또 결혼도 하셨다며. 결혼도 하신 것 같은데, 시즌 끝나고. 딱 시즌 끝나고 결혼식 했어. 야구 시즌 끝나고 결혼식 했어. 그리고 이제 위도웅님 같은 경우는 부부 BJ죠. 그 부인인 그 스리닝님도 뵙이시죠. 근데 위동님은 두산 베어스 응원하고 스리님이 기아 타이거즈다. 그래서 그두 분이서 막 멸망전할 때도 있잖아, 둘이. 근데 이제 또 위동님은 KBO 리그 말고도 메이저리그까지 거의 매일 중계를 하셨죠. 전야제요? 지금도 해요? 공식 방송은 끝나지 않았나? 공식 방송은 내가 알기로 끝났어요. 왜냐면요, 내가 증거가 있어. 내가 사전 방송 그 전야제 공식 방송 MC가 임다님하고 유경이 누나였거든요. 유경이 누나가 MC였어요. 근데 내가 유경이 누나 알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진에다가 누나 파이팅, 나는 방송 못볼 수도 있어요 했는데, 방송 끝나고 댓글 달았더라고. 앞으로 공식 방송 MC 계속 하고 싶다고. 방송 끝나고 댓글 달았더라. 공식 방송은 끝났어요. 재방송이겠죠. 이번에 유경윤 회사가 아마 좀 골고루 한것 같아. 아마 이번에 골고루 한것 같아. 그래서 뭐냐, 오늘 본편 남자부 MC는 최군님이 하잖아요. 유경이 누나 방송국 가도 그 다시 보기 있어요.
그 MC들의 방송국 가면 다시 보기가 있어요. 나 이따 다시 보기 하면서 유경이 누나 방송국에 그 연구자장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요즘 내거 방송국에 이렇게 다시 보기를 몇 개를 그좀 스티커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의 방송을 내가 연구저장을 시켜놨어요. 그좀 약간 그어이 컨텐츠 좀 괜찮았다 싶었던 날들은 내가 좀 연구저장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스티커 10개씩 써가면서 내거내거 연구저장을 위해서 내거 아이템을 쓰고 있어. 왜냐면 한 달에 그 조회수 100을 넘기가 솔직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는 내가 아이템 써서 연구저장 시켜놓고 있어. 아니 그 유튜브에 올린 건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그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에는 하나로 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 동영상 파일이 한 시간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도 그 연구저장을 눌러놓는 게 사실 그 지표 향상에 도움이 되죠. 아프리카 그 광고수익도 좀 챙겨가려고.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뭐 앞으로 네 대상은 이따가 해요. 오늘 그 이제 앞으로 제가 뭐 나중에 뭐 방송 관련 뭐 지원 이런 걸 신청할 때좀 뭔가 링크를 첨부할 게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옛날 방송도 좀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를 좀 남겨놓으려고요. 그 연구저장으로 좀몇 개씩은 남겨놓으려고. 하여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저장 다시 보기를 좀 약간 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더빙 스트리밍. 더빙하고 스트리밍은 하나로 모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리밍은 뭐 음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이런 거 그냥 쭉 틀기만 하는 분들, 공식 방송 다이렉트 송출 이런 거 틀기만 하는 분들, 그리고 진짜 더빙하는 분들. 여기서 김마매님하고 쌈무이님이 더빙으로 알고 있고, 여기 사진이 없는 우유님, 루치님, 심장님, 이분은 그 방송 스트리밍 하는 분들이죠. 이쪽은 근데 솔직히, 특히 스트리밍의 경우는요, 자기가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계속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판단을 보류하겠어요. 이쪽은 제가 판단 보류할게요. 라이프 대상. 금강연아님, 낭만고양이님, 핫도겐돌려님, 발자국님, 아이님. 금강연아님 말고는 내가 들어본 분들이 없네요. 금강연아님은 거죠? 미용 BJ죠? 그 헤어 컨텐츠 하는 분이죠? 그 예전에 그 디바제시카님의 동생인 그 디바제니님이 원래 헤어 컨텐츠하고 지금은 그 뭐냐? 애견? 그 애견 컨텐츠도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아프리카 떠났죠? 그래서 금강연아님 말고는 들어본 분들이 없어요. 이쪽 라이프에서는. 자, 그렇구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본 시상식은 오늘이구요. 저는 아무래도 개인 친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뭐, 그, 뭐냐, 시상식 그거, 사전 행사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경이 누나가 방송국에 남겨놨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보기로. 방송국에 남겨놨다니까. 나는 이따가 가서 연구저장 만들어줘야지. 걷다가, 다시 보기에다가 별풍선 써가지고 연구저장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런 꼼수가 있죠. 연구저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위너가 발표가 될 텐데, 자, 위너. 부문별 올해의 BJ까지만 아직 공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직 최종 공개가 안 됐어요. 자, 대상 소개. 그래서 전야제 했고요. 그
6시부터 9시까지 BJ 대상하네요. 사전 프로그램이 2시부터 5시야. 자, 그렇구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뭐 다른 뭐 누구 만날 일이 없었으면 아마 2시 사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밤까지 그 다이렉트 송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프릭샷은 그 다이렉트 송출을 이제 공식 방송 그 누구나 송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 하는데 약속이 두 개가 잡혔네. 낮에 만날 사람이 있고 그 저녁에 또 모임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원래는 제가 금요일 저녁, 요즘 제가 화요일 밤이 역사 얘기라는 건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로 제가 지금으로 밀어서 한 거고요. 그 밀어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그 모임 갔다 와서, 원래 금요일에 이제 그 제가 지리 이야기를 해요. 금요일에 원래 지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못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말 모임 때문에 그 연말 모임 가지고 그래서 못 갔고 못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시상식 날이라서 솔직히 시상식 날에 다른 컨텐츠 하면 아무도 안 봐요. 그 시상식에 못 가는 BJ들한테는 딱히 뭔가 컨텐츠를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시상식이야. 시상식에 초대 못 받는 BJ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 연말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 금요일 교육 컨텐츠는 지금 한 달 정도 쉬고 있어요. 아예 1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지리 컨텐츠는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래서 그 지역 탐방 그거 이제 신청 약식 작성해 낼 건데요. 아직 그거 모집 기간 안 끝났잖아요. 제가 교육 PD님한테 물어봤는데, 왜냐면 그게 방송 횟수가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좀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내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 PD님이 이번에는 그분이 담당을 안 하신대요. 그 다른 쪽 담당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다들 혹한기라서 얼마나 신청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필 이번에 그 모집하는 시기가 물론 방학 시기니까 그때 하겠지. 방학이니까 하겠지만 왜 하필 혹한기냐고. 혹한기에 겁방해야 된다는 거잖아. 한나님은 혹서기하고 나는 혹한기하고 이게 뭐냐고. 한나님은 혹서기 나는 혹한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그냥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하긴 할 건데 할 건데 일단 후보지는 제가 다 선정을 해놨다는 거. 그걸로 내년에 제발 베비가 될 수 있기를. 베비가 돼서 이 후보 남한산성 풍납토성 몽촌토성 백제고봉군하고 석천호수 남산 흥인지문하고 낙산공원 월미도하고 차이나타운 아차산 수원 화성, 남이섬, 그리고 전국 구석기 유적지, 현충사, 아산에 있고요. 그리고 만이산, 강화도에 있는 건데, 제발, 뒷번호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뒷번호까지는, 만약에 몇 회 이상 더 해야 된다면, 그때 이제 진짜 멀리까지 갈 생각하고, 짠 거고요. 가급적 서울 안에서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자, 오늘 그러면, 자, 여기서, 교육 컨텐츠는 여기서 하고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눌게요.